뭔가 좋은 분위기를 더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강하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번 시즌 강릉시민 축구단이 김철옥 골키퍼가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이 대량 득점을 막은 경기도 많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지금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이 주심과 부심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마 부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봤다면 저렇게 주심을 불러내서 따로 상황을 전달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득점 연결이 됐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강릉시민축구단 선수들은 부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득점은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1부에서 4부 리그까지 5부 리그, 7부 리그까지 승강전을 펼치겠다.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던 건데 자, 이 장면이거든요. 이 어떤 장면에 대해서 선수들이 어필을 하는 건지 저희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양기훈 선수가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점프를 떴을 때 이강옥이 약간 손으로 밀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방해 때문에 뭐 양기훈 선수가 올바르게 클리어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지금 오세훈 감독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강하게 우병훈 주심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오른팔을 사용하긴 했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벤치에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죠. 이 부분이죠. 네, 그 장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같이 오세훈 감독과 이제 스태프가 말씀을 하시는 어필을 하는 부분은 경합을 뜰 때 뭐 같이 경합을 해서 그냥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죠. 이강욱 선수가 경합을 하지 않고 팔꿈치를 의도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양기훈의 점핑을 방해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몸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약간 어필을 했는데 근데 사실 모두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릉은 사실은 득점이 터져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득점을 기록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이렇게 한 방 얻어맞았을 때 본인들이 잃는 승점, 잃어버리는 승점은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승점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점이라도 획득할 수 있는 경기 혹은 공격이 터져줬으면 3점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경기에서 공격진의 마무리가 발생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경기입니다. 네, 결국에는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오세훈 감독 사실은 저렇게 물론 아쉬운